노래 못하지. 저 손에 내려 배를 채울래. 아늑한 곳 내려앉아 영원히 눕고만 싶어. 에이 작은 새야, 갑자기 모든 게 변했어. 저승의 강은 높고 넓어. 시멘트 벽돌과 철조망,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단단한 벽, 문 앞을 지키는 사냥개들. 김선영 배우님 남편분의 와. 에이 작은 새야 옷 에이 저 선글라스 되게 웃기지 않아요? 저는 너무 멋있었어. 아 진짜요? 네. 저거 저는... 선글라스로 말이 많았던 게 네. 우영 씨가 이게 최선인가 해서 별걸 다 써봤대요. 근데 저게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에 좀 안 들었으니까 그랬겠죠? 근데 결국에는 저게 답이 저게 최선이었다. 왜냐면 다른 거를 쓰면 무슨 무슨 영웅 본색에 나오는 뭐 그거 같고 뭘 쓰면 또 이런데 뭘 쓰면 또 매트릭스고. 예, 예, 예. 저희 연습 때는 진짜 웃겨가지고 저희는 이제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웃음 참느라 가소품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본공한테 그걸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. 저도 이 장면이 제가 본 하데스 장면 중에서 가장 원탑이거든요. 왜냐면 연기력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지만 무대 연출이나 조명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안에서 맞아, 맞아. 이렇게 조명을 공중에 매달아서 이렇게 동시에 맞아, 맞아. 이렇게 아, 하는데 네. 그게 정말 대칭을 이루면서 얼마나 연습하신 걸까. 아,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. 네. 이 마지막 명장면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권태기가 찾아온 부부의 그 옛날 사랑의 기억을 끄집어내보는 네. 장면이었어요. 여러분들에게 내가 느끼기에 좀 나는 좀 이거는 좀 지금 좀 사그러든 것 같아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그라들지 않는 것은 있어요. 오 어떤 거예요? 바로 식욕이죠. 아우 사랑합니다. 그거는 네. 사그라들지 몰라요. 네. 그쵸? 저는 이게 뭐 긍정적임의 사그러듦이라는 생각이 지금 순간 드는 게 그 어릴 때, 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내가 막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만큼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하고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하고 이게 안 되면 안 되지 않아 라는 그런 것들이 좀 사그라드는데 그런 게 전 좋더라고요. 지금은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어서 저 자신하고 좀 타협을 하고 좋은 타협이죠. 좀 저를 편안하게 했을 때 희한하게 무대에서 더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아 그런 것에 대한 사그러들음이면 적당히 사그러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대였거든요. 네.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대 중심적으로 흘러갔는데 이제는 그게 좀 균형이 맞아서 제 삶을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에 요소 중에 하나가 무대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. 네,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 사그러들지 않은 마음에 제가 한계를 짓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뭐든지 끊임없이 하실 것 같아요. 해보고 싶어요. 제가 안 해본 것들은 다 해보고 싶어요. 네, 그렇죠. 아니,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겠냐만 뭐, 진리라는 것은 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. 네. 예, 그럼 깨닫는 자의 것이다.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와, 오늘 명언 폭발합니다. 아니, 그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얘기한 것을 그냥 제가 정리한 것 뿐이에요. 카이의 명언에 반하다 아닌가요?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명언집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. 네, 우리 하데스타운이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네. 예, 이 음악과 이 연기자들의 열연과 또 대본과 또 많은 가사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삶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려면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?
2022년 2월 27일 네 그때까지 꼭 보러 와주세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